안녕하세요. 이번에 그동안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들을 재구성한 것인데요. 개포동 재건축단지에 위치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정해 놓은 서울 미래 유산에 대한 것입니다. 먼저 이에 집 퍼스티어 아이파크 현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. 15동 한동인데요. 2019년 7월 영상부터 보여드립니다. 박전 시장은 현장에 방문하여 과거 연탄 보일러로 난방하였던 이 아파트 한 개동을 남겨두자고 제안하였고, 이는 바로 서울 미래 유산으로 지정되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. 한 개동을 남겨두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승인한 것이지만 조합원들의 민원과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풍물로 주변과 구조화도 있겠지만 안전의 문제도 있고, 무엇보다 그 관리비는 모두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는 강남구청에 물어보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. 이제부터는 약 1년 뒤 2020년 7월에 현장에서 담은 영상입니다. 부동산 들어온 좋아요 버튼 꼭 누르시고요.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다음으로는 자리를 옮겨서 4단지 재건축으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아파트 현장인데요. 2019년 7월이고요. 여기는 두 개동이나 남아 있습니다. 429동과 445동인데요. 리모델링하여 보존한다고 했지만 이때의 모습은 으스스하기까지 합니다. 다시 약 1년 뒤 2020년 7월에 찾아왔습니다. 그때는 타워 크레인들이 많아서 적응 비행 및 촬영을 할수 없었습니다만, 아직 그 모습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구독하시면 제가 다시 현장을 촬영해 올릴 때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